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 어제까지 지금 3주 동안 쉬지 않고 무대 작업을 했더니 오늘 월요일은 굉장히 다른 날보다 좀 힘드네요. 1학년 수업을 하는 날인데 1학년은 다른 학년보다 수업이 10분 정도 늦게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차에서 조금 쉬었다가 올라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참입니다. 네. 그래서 1학년이 올 때는, 좀 애들도 붐비지도 않고 줄서 있는 애들도 없고 그래요. 오늘은 지금 비가 올것 같은 날씨인데, 그래서 그런지 몸이 더 처지는 느낌이에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목소리가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 얼굴도 너무 피곤해 보이죠? 이렇게 표정을 밝게 지으려고 하는데 잘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도 화이팅! 네, 이제 오전 수업은 마쳤고요. 12시 10분이네요. 빨리 산들학교 가서 밥 먹고, 오늘 점심 때할 일이 있었는데 또 제가 깜빡 잊어버릴 뻔 했지만 기억이 났습니다. 빨리 밥 먹고 산돌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오늘 미용실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근처에 있는 미용실을 가는데 혼자 가면 요즘 유행하는 이런 투블럭 머리로 잘라와요. 근데 저희가 연극 내용상 요즘 최신 유행하는 투블럭 머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데리고 가서 원장님께 투블럭 말고 그냥 다듬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갔을 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혼자 보낸 친구가 투블럭으로 또 짧게 잘라가지고 좀 속상해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가서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빨리 가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실이 멀지는 않아요. 걸어서 금방 가긴 하는데, 하필 이렇게 비가 오네요. 오늘 머리 자르는 아이가, 아이는 아니지만 이 학생이 일본 사람 역할이거든요, 이번 연극에서. 그래서 조금 짧은 머리를 할수 있는지 원장님께 물어봤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주 짧게 잘라야 한다고 해서 다음에 엄마랑 상의를 해보고 해야 할것 같아요. 조금 짧게 해서 인상을 좀 강하게 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지만 공연 전에 엄마랑 다시 한번 상의해서 캐릭터 이미지에 맞는 머리를 조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일정이 모두 끝났네요. 네. 내일이 말일이어서 수업 일지까지 올리고 보니 지금 시간이 9시가 다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 퇴근할 생각이랍니다.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도 가야겠죠? 오늘은, 진짜 아침 9시에 1교시 시작해서 9시까지 12시간 동안 일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지친 모습으로 시작해서 지친 모습으로 끝났네요. 안녕.